턱꽉 눌러야지, 턱 꽉. 그렇지, 그만. 영투비 구독! 네! 좋아요! 땅! 눌러주세요! 안녕! 오늘은 액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재료가 필요하죠? 오늘 액정을 만드는데? 먼저 쉐이빙폼, 물, 클레이가 필요합니다. 전부터 시연이가 액정 너무너무 만들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클레이를 물에다 넣고 풀고 있어요. 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물을 좀 부어줄게요. 더 됐고 자, 물을 붓고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그동안 서연이 찍어주세요. 서연이는 뭐하고 있는 거죠? 노란 클레이를 만지고 있어요. 언니들은 지금 힘들게 물에다 풀고 있어요. 화이팅! 클레이가 물에 흡수했어요. 여기다가 쉐이빙폼을 넣도록 할게요. 네. 흔들어야 돼요. 네. 흔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 쉐이빙폼 넣어주세요. 그만요. 더. 턱 꽉 눌러야지, 턱 꽉. 그렇지, 그만. 되게 많이 뿌렸어요. 많이 뿌렸어요. 이제 섞어주세요. 엄마. 요리야. 요리야? 수연이랑 서연이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클레이를 만지고 있습니다. 어때, 지금? 지금 상태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직은 달라붙을 것 같잖아. 그치? 네. 아니, 한번 만져볼까, 어떤가? 네, 달라붙어? 붙어? 살짝 붙어? 아주 살짝. 이제 손만 대고 좀 할까요? 네, 손만 대고 좀 해주세요. 달라붙지? 힐링폼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넣어주세요. 자, 넣어줄게요, 힐링폼. 자, 손 반죽. 아까보다 더 안 붙어? 응. 윤기가 나는 2점이 다 됐습니다. 아직 조금 더 반죽을 해야 되고 손에 더 안 묻으려면은 쉐이빙폼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네. 더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액정에다가 이제 쉐이빙폼만 한 번 더 넣을게요. 이쪽 사이로. 넣어줄까? 엄마 토. 왔어요. 쉐이빙폼. 엄마 토. 물. 자, 점점 크기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이제 수연이 줘도 될 만큼 안 묻어? 이제 시연아? 응. 그럼 수연이 좀 줘. 수연이 좀 띄워서 줄게요, 이제. 어때? 안 달라붙어? 수연이 좀 달라붙어. 좀 달라붙어? 계속 반죽하면 돼. 전 쉐이빙폼을 조금 더 넣고 싶어요. 넣고 싶다고? 잠깐만, 이 상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넣자. 자, 시연이의 상태, 액점의 상태예요. 벌써 안 달라붙었어. 이렇게 아주 야들야들한 상태예요. 그쵸? 네. 바풍도 좀 되고. 자, 쉐이빙폼 들어갑니다. 준비. 이번에 바닥에 안 붙이고 조금만. 조금만? 됐어? 언니 잠깐만. 자, 시연이 거 폼을 더 넣었어요. 이 현란한 손동작. 손동작이 갑자기 액점의 고수. 느낌 너무 좋아. 느낌 너무 좋아? 엄마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엄마 나중에 만들 거예요? 엄마는 지금 만들면 안 되죠? 만져요. 슬라임 때리는 고수. 엄마 슬라임 때리는 고수요? 아, 이제 안 달라붙네, 엄마도. 거봐, 내가 나중에 또 만지면 된다 했지. 붙었어. 반지 됐다, 반지. 잠깐만. 해주세요. 여기도. 아, 됐네. 이제 안 붙였다. 이제 안 붙어? 잘 됐네. 액점 완성! 예! 시연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던 액점을 드디어 만들었어요. 예. 느낌 너무 좋아. 푹신푹신해. 그 빵 슬라임하고 차이가 좀 어때? 좋아요, 더. 더 좋아? 빵 슬라임은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이 좀 더 강했다면 이거는
푹신푹신한 푹신푹신하고 더 쫀득쫀득하고 찰기가 느껴지는 윤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가까이서 볼게요. 한번 네. 다시 꾹꾹이도 한번 해보고 펼쳐보세요. 꾹꾹이야 꾹꾹이. 와. 이게 꼭 아까 했던 게 꾹꾹이고 이게 꾹꾹이야. 양투비. 오늘 액정 만들기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액정 만들기 재밌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꼭 크게 해볼까요? 꾹꾹. 꾹꾹 해주세요. 꾹꾹이요. 꾹꾹이. 꼭 크게 해볼까요? 꾹꾹. 꾹꾹 해주세요. 꾹꾹이요. 꾹꾹이. 으아, 아, 아! 에쿠.